가도 아주 그 희한한 청량감을 느낍니다. 그 중에서 가장 신령스럽고 영험한 곳이라고 합니다. 부천에 있는 가야산 개인사에 왔습니다. 개인 총리님이라고 아주 큰 사찰이죠. 세계문화유산 고려 대장경 한이 있는 그래서 법보 사찰로 알려져 있습니다. 들어가 보시겠습니다. 궁에 들어오면서 아주 그 희한한 청량감을 느낍니다. 네, 오래된 이 고목들, 나무들이 현재 둘러싸고 있기 때문입니다. 그만큼 천년고찰의 느낌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곳인데요. 우리가 기억하는 성철 스님도 이곳에서 이렇게 계셨고, 팔만 대장경으로 우선 법보사찰의 그 이상을 든든히 하고 있습니다. 여기는 그 개인사 중에서 가장 신령스럽고 영험한 곳이라고 합니다. 소운나무라고 하는 거고, 사단은 산신과 토지신을 함께 모시는 곳입니다. 그래서 이 자리에가 소원도 빌고 가장 그 기도 효과가 많이 난다고 이야기하는 곳입니다. 이곳은 그 해인사의 주 법당인 대적광전입니다. 비로자나부를 모시고 있는 곳인데, 현재 이 건물은 1800년대 지어져가지고 현재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아주 큰 법당입니다. 여기서 이제 바라보는 해인사의 앞에 금강송 주변에 많아서 훨씬 더 아름답게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해인사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팔만 대장경이 보관되는 대장경궁이 있습니다. 옛날 오래전에 고려시대 때 지었던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통풍 그리고 습도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조절되어 있는 아주 그 현대에서도 생각하기 힘든 정도의 귀중한 건물이고 우리의 기술이었던 것 같습니다. 오늘은 그 세계 문화유산 팔만 대장경을 관직하고 있는 합천에 있는 가야산 해인사를 찾아왔습니다. 해인 총리로서 아주 큰 절이기도 하고 최치용과
그리고 성철 스님의 흔적들을 간직하고 있는 절입니다. 오늘 어쨌든 여러 다양한 회인사를 불러보셨을 겁니다. 좋은 시간 되셨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